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주 관광지 소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at should I see while I'm in Jeju? You should go check out Seongsan Sunrise Peak. Is it far from the airport? It takes about 1 hour by car.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What should I see while I'm in Jeju? 제주에 있는 동안 제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제주에 있는 거 너무 많죠, 봐야 할 것들. 그런데 우리 도미는 오늘 어디를 추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go check out 성산 Sunrise Peak. 성산 일출봉에 꼭 가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쵸?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성산 일출봉이 있잖아요. 그러자 외국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Is it far from the airport? 아, 공항에서 멀어요? 공항에서 조금 멀긴 해요. 그래서 도민이 It takes about 1 hour by car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대화 속 문장 안에 있었던 키 패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ou should go check out 성산 Sunrise Peak. 성산 일출봉에 꼭 가보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장 안에 있었던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 You should go check out 그 다음에 명사가 쓰인 패턴이었어요. 즉 명사에 꼭 가보세요. 명사를 꼭 가서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속 문장을 보시면 It takes about 1 hour by car. 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있었던 문법 포인트를 보면 It takes about 그 다음에 시간을 사용한 패턴이에요. About이라는 전치사는 대략, 약이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실 때 It takes about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을 활용해서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 꼭 가보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에 꼭 가서 뭘 보세요 할 때는 You should go check out 패턴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라산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You should go check out 한라산 마운틴 혹은 한라 마운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 한번 응용 연습해 볼게요. 대략 얼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했었던 패턴 기억나시나요? 네, It takes about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대략 3일이 걸려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It takes about 3 days 하시면 되겠습니다. 'Which beach should I go to for water sports? 증문 beach is popular for its surfing. Are the waves high? No, but they're great for beginners. Which beach should I go to for water sports? Which beach? 어느 바닷가에 가야 하나요? Should I go to for water sports? 수상 스포츠를 즐기려면, 즉 수상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느 바닷가에 가야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던 문법 포인트를 보면 which 명사 should I go 라는 패턴이에요. 즉 어느 명사에 제가 가면 좋을까요? 어느 명사에 제가 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속 문장 안에 있었던 키 패턴을 보시면
Jungmun Beach is popular for its surfing.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중문 해수욕장은 서핑으로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있었던 문법 포인트를 볼게요. 명사 is popular for 명사. 즉,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명사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명사로 인기가 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드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을 활용해서 한번 응용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해 볼게요. 저녁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가야 할까요? 어느, which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시고 which 명사, should I go to for라는 패턴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녁 식사는 영어로 dinne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which restaurant should I go to for dinner?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 패턴 한번 응용 연습해 볼게요. 무엇무엇으로 인기가 있다 하실 때에는 popular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녹차로 인기가 있어요 라는 패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역은 this area라는 구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is popular for 명사라는 구문을 기억하셨다가 첫 번째 명사 자리에 this area를 집어넣으시고 두 번째 뒤쪽 명사 자리에 녹차에 해당하는 green tea를 넣어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this area is popular for green tea.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What should I see while I'm in Jeju?' You should go check out Seongsan Sunrise Peak. You should go check out Seongsan Sunrise Peak. Is it far from the airport? Is it far from the airport? It takes about 1 hour by car. It takes about 1 hour by car. Which beach should I go to for water sports? Which beach should I go to for water sports? Jungmun Beach is popular for its surfing. Jungmun Beach is popular for its surfing. Are the waves high? Are the waves high? No, but they're great for beginners. No, but they're great for beginners.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